일자리를 도와드릴 아리입니다. 오늘도 사연과 함께 시작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옛날부터 친구가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어느 그룹을 좋아하는지 매번 까먹어서 관심이 없었던 한 머글입니다. 그냥 평소처럼 친구가 보내준 영상을 스루하던 도중 그날따라 너무 심심해서 친구가 보낸 직캠을 보게 됐어요. 그런데 그 직캠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꽂혀버린 게 아니겠어요? 그래서 그 그룹의 멤버에 대해 알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. 그 그룹의 멤버가 누구냐면 재밌는 사연이네. 보통 다들 이렇게 한 방에 입덕하고는 하지. 그래서 오늘 사연자가 입덕한 아이돌이 누굴까? 지금 말해줄게. 바로 프로미스나인의 캡틴 크롬스의 이세로. 지금부터 롬 캡틴의 매력을 석석들이 알아보자. 프로미스나인의 캡틴이면서도 탄탄한 댄스 실력을 갖춘 세로. 그래서 준비했다. 소개하고 싶은 세로미의 영상 3개. 첫 번째 영상은 러브럼펌펌. 많고 많은 포인트 중 딱 3개만 짚어볼게. 첫 번째 포인트는 쉴 틈 없이 지나가는 예쁘고 귀엽고 난리난 이 구간.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볼까? 쌤 몸은 깃털 아닌지? 어쩜 이렇게 가볍게 춤을 출 수 있을까? 게다가 단번에 바뀌는 입 표정과 깔끔한 마무리까지! 그야말로 완벽한 이 파트! 이어지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파트인데 과연 어떤 포인트가? 새침한 표정부터 손짓에 한 번! 둥칫둥칫과 박수 짝에 두 번! 차르릉 하는 손짓에 세 번! 심장을 총 세 번! 쿵! 거하게 때려버리는 이 파트! 이제 러펌펌의 마지막 포인트는?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몰아치는 포인트들 설명 들어갑니다. 뭐야 방금 사람 심장을 캡틴이 치고 지나갔어요. 그러더니 대뜸 부리를 보여주고서는 저 쏜 것 같잖아요. 이 부분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가 없다. 첫 번째 영상 러브럼펌펌은 여기서 끝. 다음 영상은 뭘까? 얼굴만 봐도 유재민 썬! 그 포인트로 출발합시다! 썬 후렴구로 가기 직전 파트! 아주 많은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확인해보자! 샤방샤방하게 웃는다. 이걸로 벌써 게임 끝인데 방금 빛 번쩍한 거 보셨죠? 여신이 왔다 간 느낌이 나 이거예요! 성스러운 세로미의 펀! 두 번째 포인트는? 바로 달콤한 세로미 파트인데 이 부분을 차근차근 짚어볼게. 뒤돌았을 때부터 눈이 맑아졌고 웃는 걸 보니 시력이 증진되었습니다. 펀에서도 플러그들 마음에 총알 날리는 롬쌤! 이보다 더 좋은 포인트가 있어? 싶지만 또 나온다! 펀의 마지막 포인트! 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! 쉴 틈 없이 예뻤던 세로미의 이번 포인트는 과연 뭘까요? 역시 롬쌤은 프로미스나인의 큐티 뺏기를 맡았다를 보여주는 이 부분! 롬쌤의 무대의 표정은 어쩜 이렇게 더 좋은지! 눈이 즐거웠던 펀을 뒤로 하고 세 번째 포인트를 찾으러 갈 영상은? 세 번째 영상은 사연과 함께 커버한 플레이리스트의 이기광 꿈! 많은 플러버들이 좋아했던 영상 속 세 가지 포인트는 과연? 너와 밥을 먹는다면 과연 기분 어떨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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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비. 수많은 포인트 중 하나, 20초 사이에 무슨 일이?
고개를 휙 들면서 보이는 눈매. 사람을 머리 넘기는 순간 죄송이 넘어간 거예요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. 서현이와의 아이컨택으로 플로버 심장 두근거리게 하는. 두근두근 심장 붙잡고 보는 다음 포인트는? 넌 사건이라고 해도 다 믿을까? 너의 흠이란 걸 찾을 수는 있을까? 늘 나를 감동시켜 이렇게 달콤한 꿈을 꿔. 롬스 갭 차이? 여기 다 모였다. 천사 같은 모습부터 시크한 모습까지. 달콤하다는 가사가 어쩜 이렇게 잘 어울려? 인간 달콤 롬스.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 포인트는? 이 영상의 끝부분. 서현과 함께 있는 이 부분이 너무 귀여워서. 하트 만드는 롬세가 너무 귀여워서. 세레미의 춤 스테이션은 여기까지. 그러면 다음으로 살펴볼 스테이션은? 그 이름도 찰나나. 새로운 비주얼 스테이션으로 가봐.